오늘의 뉴스9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내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2055년에는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존 예측보다 적자는 1년, 부과할 시점은 2년 앞당겨졌는데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2도, 강원 양구는 영하 19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남녘에는 매화가 피어나 조금씩 봄이 찾아옴을 알렸습니다. 공인중개업소에서 붕어빵을 파는가 하면 온라인 쇼핑몰을 차리는 곳까지 생겼습니다. 거래 절벽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